네. 와일드카드 결정전 아주 격렬하게 붙었는데, 일단은 한 판으로 끝났어요. 아무래도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라는 게 일단은 2선승제예요. 2선승제인데 4위 팀한테 1승을 주고 시작해요. 이 1승을 주고 시작한다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1승을 주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두 경기 모두 4위팀 경기장에서 해요. 홈 어드밴티지도 없어. 완전히 그 5위팀 입장에선 정말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말 4위팀은 그래, 한번 정도는 질수 있어. 근데 5위팀 입장에서는 정말 지면 끝이야. 그렇게 시작한다는 게이 심리적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5회에 이제 두 팀이 모두 요동쳤죠. 이때 그 뭐냐 잠깐 조금만 나눠. 그때 이제 김선빈 선수가 번트 하다가 이제 이쪽 손끝을 맞았잖아요. 손끝을 맞아가지고 그 손끝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 교체가 됐고, 일단은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났으니까 지금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일단 경기 내내 아이싱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김민식 선수는 아니 김선빈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이 오늘 경기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 고대 구로병원 거기를 가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김진섭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받겠죠. 그 김진섭 정형외과 저기 올림픽 공원 옆에 있죠. 그 타이거즈 전담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이거즈 구단 그 전담병원이 김그 서울 올림픽 공원 옆에 그 김진섭 정형외과가 있는데 거기서 검진 받고 아마 이제 손가락 관련 치료를 받겠죠. 뭐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근데 이 부상이 만약에 내년까지 가는 거면 그러면 이제 좀 힘들 거예요. 김선빈 선수가 작년에 타격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목 수술 받고 그 여파로 오래 계속 고생했었잖아.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기아 타선한테 자극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최영우 선수가 역시 관록의 힘으로 타점을 냈어. 여기까지는 최영우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필요한 타점을 냈어요. 근데 김민석 선수 작년엔 잘했거든요. 작년 한국 시리즈에선 잘했는데 이번에 그 김혜성 선수 타석에서 이 김민식 선수가 원래 그 공을 그 이제 미트질이라는 게 스트라이크 존에 최대한 들어오기 위해서 손을 뻗거든요. 근데 김혜성 선수가 배트를 너무 많이 뻗어버리니까 근데 이 배트를 뻗는 과정에서 스윙 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 김민식 선수의 글러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이게 고의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김민식 선수의 타격 방해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현 선수의 그 비디오 작은 김재현의 그 비디오 판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정우 선수가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희생플라이로 타점 내지 그리고 결승 득점 올렸죠. 2득점 했어 오늘. 그리고 호수비까지. 그렇고 그 이정우 선수의 희생플라이가 그때는 이제 외야플라이가 됐지만 원래 이정우 선수가 그 바로 전 타구가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었어요. 인필드 플라이면요,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되면요, 이 상황에서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인필드 플라이면 주자는 무조건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놓치면 근데 여기서 파울 판정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범호 선수가 앞으로 달려와서 잡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김민식 선수가 굳이 내가 잡을게 했다가 위치 선정을 잘못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실책이 나와버려가지고 그 이닝에서만 양현종 선수가 4점을 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 4실점이 모두 양현종 선수는 무자책이, 에이, 비자책이 됐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양현종 선수는요, 무자책 패전투수가 될 뻔했어. 거기에다 폭투,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됐던 황윤호 선수도 이 악송구를 해버렸어. 잡는 것도 실책했고, 던지는 것도 실책했어. 결국 여기서 실책으로 2대2 동점이 돼버리면서 양현종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못해서가 아니야. 양현종 선수는 본인이 못한 게 아니고 수비수들 때문에 교체가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현종 선수는 이제 황윤호 선수한테 이거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박수치고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서건창 선수가 도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안타가 나와버리면서 역전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이닝에 그래도 뭐냐 이범호 선수의 그 투런 홈런 그리고 그 로저 버나디나의 2루타하고 나지원 선수의 적시타로 5대5 동점이 됐어요. 하지만 결국 이정우 선수하고 서건창 선수 연속 안타 그리고 샌즈의 투런 홈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범우 선수의 추격 홈런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이게 포수의 실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보면서 알잖아요. 그 지금 다저스가 주전 포수 야스만이 그란달이 1차전하고 3차전에서 완전히 그 경기를 말아먹었잖아. 내가 지금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관련해서 계속 제 컨디션 문제 때문에 코멘트를 못하고 있는데 진짜 1차전하고 3차전 완전히 그란달이 말아먹었죠. 컷쇼가 그렇게까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어. 근데 NLCS 1차전하고 3차전에서 야스만이 그란달이 그렇게 경기를 말아먹었죠. 누가 알았겠어요. 특히나 포수는 내야진의 전체 수비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예요. 근데 그런 포수가 흔들린다는 거는 우리 오늘 수비 안 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김민식 선수가 그 이후에는 좀 그래도 안정을 찾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독 5회. 그 5회에만 유독 김민식 선수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김혜성 선수의 타석 때 아마 김민식 선수가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됐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 같아요. 김혜성 선수의 그 스윙 때그 파울이 나왔을 때 그때 김민식 선수의 글러브에 맞은 거. 그거는 김민식 선수가 너무 그 필요 이상을 뻗은 게 아니고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김혜성 선수가 평소보다 스윙 폭이 컸던 거예요. 김민식 선수로서는 운이 없었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황만 보면. 그때 타격 방해가 선언이 되면서 그때부터 김민식 선수는 흔들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흔들리고 그 다음 상황에서 인필드 플라이를 놓친 거야. 계속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결국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그 메이저리그 지금 아메리칸 리그 쪽도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포수가 한번 경기 말아먹은 경기가 있었잖아.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좀그 타격 방해 선언이 좀더 상황을 보고 심판이 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느 팀을 편파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소 하나에 경기 흐름이 급격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포스트 시즌에요. 정규 시즌에 4명 들어가는 심판이 포스트 시즌 때 심판이 6명이 투입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포스트 시즌 때는 외야 선심, 그러니까 외야에 선심 2명이 더 들어가잖아요. 좌익 선심, 우익 선심. 물론 그 외야 선심 2명은 보다 정확한 홈런 판정을 위해서라지만, 어쨌든 심판이 6명이 들어가는 만큼 자기가 그 약간 그 맡아야 될 범위는 조금씩 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다우 3루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실책 하나로 인해서 경기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고 KBO 리그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포스트 시즌인데. 아니 정규 시즌이면 괜찮아요. 정규 시즌이면 그래. 응? 응? 뭐 그런 날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할수 있잖아요. 배트그라운드에서 그 지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정규 시즌에서는.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일이 없잖아. 포스트 시즌은 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심적 부담이 커져요. 실책 하나가 발생이 하면. 정규 시즌하고 포스트 시즌은 그런 점이 달라요. 아니요. 김기태 감독을 내년 못 보는 그런 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에서의 그 실책이 발생하는 건요, 감독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솔직히. 감독이 할수 있는 거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작전 지시, 선수 투입, 그게 다예요. 경기 중에는. 경기 중에 실책이 발생하는 건요, 감독이나 코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수들도 자기들이 실책을 그렇게 할줄 모르지. 중계진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계속 그 김기태 감독 표정을 자주 보여준 이유가, 실책은 감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양현종 선수 투입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실책 상황이 양현종 선수가 못 던져서 실책이 나온 건 아니거든. 양현종 선수 그렇게 뭐 대량 실점한 것도 아닌데 내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실책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흔들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거예요. 오히려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푹 쉬고 나와가지고 4회까지는 잘 던졌어요. 5회에 그 상황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상식적이지 못했다는 건, 그거는 상식적이지 못한 건 아니었다고 봐요. 오히려 다른 선수를 투입했었으면 투수들이 쉴 시간이 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나왔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선발 로테이션을 봐야지. 양현종 선수도 그렇고 헥터 노예시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헥터 투입했었으면 한 4일밖에 못 쉬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래서 헥터 선수를 하루 더 쉬게 하고 2차전을 준비시켰던 거지. 그거는 당장 그한 경기만 바라보고 다른 선발 투입했던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 귀하 선발진 상황으로 봐서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태 감독은 재계약 첫 해예요, 올해가. 재계약 첫해 때? 그리고 김기태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지금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이에요. 그거 자체로는
최근에 타이거즈 감독 중에서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은 내간 감독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조범현 감독 포스트 시즌 두 번인가밖에 못 나갔죠. 2009년, 2011년. 그리고 선동열 감독? 못했잖아.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5회 그 실책 상황이 안 나왔어도 제가 보기에는 5회까지만 하고 내렸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조금 일찍 내린 거지. 제가 보기에는 5회까지만 하고 내렸을 거고, 어차피 버나디나하고 다른 외국인 선수 한 명을 더쓸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패티는 조금 이닝을 좀 길게 갈 생각이었겠죠. 결국 패티는 나오긴 했잖아. 패티는 원래 나오기로 했던 타이밍에 나왔어요. 결국은 6회에 나왔잖아. 왜냐면 헥터 경기에서는 패티는 투입할 수가 없었잖아요. 버나디나가 출전을 할 거니까. 두 명밖에 출전 못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패티는 그날 아마 양현종 선수에 이어서 1 플러스 1으로 투입할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양현종 선수는 실책 상황이 아니었어도 아마 5회까지만 했을 거야. 우려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는 자기 역할 하고 내려갔어요, 나름. 어떻게 보면 NLCS 2차전 때그 류현진 선수의 상황하고 살짝 뭔가 비슷하기도 해. 물론 류현진 선수의 경우는 자책점이었지만. 하여간 뭐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거는 뭐 경기를 본 사람들마다 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이게 정말 이 포수의 몇 가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 중계진들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중계하면서 그런 상황 시츄에이션 처음 봤다고. 나도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포수가 타격을 방해하는 거? 나 그거 나 태어나서 야구 20몇 년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인필드 플라이를 놓치는 거? 나 그것도 20몇 년 동안 처음 봤어요. 하물며 나도 그 20몇 년 만에 처음 본 상황이 한 경기도 아니고 한 이닝에 동시에 그두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김민식 선수가 얼마나 멘붕이겠어. 누구를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좀 뭔가 씁쓸하죠?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는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시리즈를 이제 두 번을 이겨봤잖아요. 2015년하고 올해. 근데 2015년에도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난 계기가 연장 11회에 SK 와이번스의 유격수가 잡을 수 있는 플라이볼을 못 잡았어요. 히드랍 더 볼. 그래서 시리즈가 끝나버렸어. 허무하게. 그리고 그 수에는 넥센이 받고. 그리고 이번에도 김민식 선수가 그 인필드 플라이를 놓친 그 상황 때문에, 물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점수가 결승점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승택 선수가 나왔어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김혜성 선수가 어떻게든 방망이에 공을 갖다 대겠다고 나온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포수가 누구였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결국은, 타자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자신의 스트라이크 좀 범위를 넓힌, 타격 범위를 넓힌 거고, 포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려고 했다가, 이게 약간 좀 엇갈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 타이밍이 맞아버린 거야. 안 좋게 맞아버린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포스트 시즌인 만큼 선수들 개개인이 더 열심히 경기를 하려고 했다가 나와버린 상황이라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좀더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그히 드랍더볼로 히 드랍더볼로 그 수혜를 본 팀은 넥센이라는 거. 아, 물론 그때 2015년하고 이번하고 다른 점은 그히 드랍더볼이 결승점은 아니었다는 거. 하마터면 근데 결승점이 될 뻔하긴 했어요. 그때 기아가 동점을 못 만들었으면. 동점을 못 만들었으면 그 상황이 결승 상황이 될 뻔하긴 했는데. 그나마 김민식 선수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신의 그 실책으로 인해서 그게 결승 상황이 되진 않았다는 거. 그게 승부를 가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그리고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따라붙은 기아도 참 대단해. 따라붙은 기아도 참 대단했어. 좀 그러니까 뭔가 경기 내용이 조금 약간 찝찝해서 그렇지. 어쨌든 승부는 결정이 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 플레이오프 이제 한화이글스랑 붙어요. 이제 넥센은 그 원래 2차전까지 갔었으면 내일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밤에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내일 경기를 안 하게 됐으니까 내일 낮에 느긋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내일 낮에 느긋하게 이동해서 대전에서 짐 풀러놓고 이제 목요일에 미디어 데이 하고 좀뭐 훈련도 좀 하고 뭐 여유롭게 좀 쉬고 나올 수 있게 됐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넥센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 에릭 해커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에릭 해커면 NC 다이노스의 그 초창기 멤버예요. NC 다이노스의 1기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그만큼 KBO 리그 경험이 많고 그 브리건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 브리건보다 오히려 더큰 경기에서 잘 던질 수 있다는 거야. 넥센의 입장으로서는 좀 그래도 그 브리검을 1차전에 낼수 없고 3차전쯤에나 가야지 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넥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닌 시리즈였어요. 자, 이제 한화이글스하고 시리즈인데 한화가 올해 불펜 그 구원투수 평균자책점이 리그에서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화가 불펜이 강하기 때문에 넥센은 불펜이 좀안 좋잖아. 오늘도 경기 후반에 아주 그냥 불펜이 요동쳤잖아요, 두 팀이. 그런 걸 감안을 하면요, 결국은 이 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 자체로는 약간 좀 하나가 조금 우세하긴 해요. 일단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가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만큼 1, 2, 5차전을 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입장에서는 4차전에서 끝내겠죠. 4차전에서 끝내고 싶겠지. 한 경기 정도는 질 수도 있으니까. 그 뭐냐? 4차전 정도에서 끝내고 싶겠지만 근데 이제 승부는 가봐야지 아는 법. 넥센이 예전에 2013년인가? 그때 두산하고 시리즈 할 때, 그때 넥센이 그 두산하고 준플레이오프 할때 그때 5차전 연장까지 끌고 갔었잖아요. 그 박병호 선수가 그 9회에 그 동점 홈런 쳐가지고 내가 그 상황을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상황은 진짜 어우 진짜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그 상황 엄청 바람이었을 거예요. 진짜 암 걸렸을 거야 두산 팬들은. 뭐 그렇고요. 근데 그 생각 나니까 내가 그 야구 얘기를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막그 경기를 치르고 있는 해당 팀 팬들 포스트 시즌에서 그럴 땐 약간 좀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뭐 시청자들 중에 뭐 격한 의견을 냈던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플레이오프 다행스럽게 이제 내일 저녁 경기가 없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제 스케줄 입장에선 다행이에요. 왜냐면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내일은 경기 중계를 못 하거든요. 제가 내일은 경기 중계를 못 하기 때문에 내일 제 입장에서는, 제 스케줄 입장에서는 뭐 미팅이 있거든요. 맘 놓고 제 미팅 일정 소화하면 될거 같고요. 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1시간 한 30분 정도 쉬다가 오늘 교육 방송 하도록 할게요.